7번은 공사 입고하는 문제죠.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1년도 구해볼까요? 올 1년도 보면은 공사 계약금이 500만 원에서 사용비만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총 공사비가 400만 원. 분의 실제. 동그라미 좀 빼고 20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럼 2년도 공사 이익은 그 500만 원에서 450 빼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그죠? 예, 45분의 27. 30만 원. 이게 누적됐잖아요. 이거 빼고 나면은 10만 원. 요건 묻죠. 그죠? 정답 10만 원. 그죠? 8번. 수익 인식이 잘못된 거.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맞죠? 2번. 시용 판매는 인도한 날이 아니고 의사 표시한 날. 그죠? 네이버에서 틀렸다. 3번. 용역 수익은 신뢰성 있게 따라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률에 따라 그죠? 인식하고 공사 매체 수수료 요거는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전기 간행물에가 이게 비슷하면은 청액 기준 할 수 있다. 그죠? 다음 9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 이거 내는 이 문제잖아. 그죠? 9번.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한쪽은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 한쪽은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은 40만 원, 비용은 25만 원이다. 그럼 이게 얼마? 15만 원.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거기 주어진 거 매출 채권은 자산. 기초에 9만 원이 5만 원 됐다. 자산이 감소됐죠.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6만 원이 7만 원 됐죠. 부채가 늘어났죠.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럼 결국은 5만 원 빼야 되네. 15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얼마? 10만 원. 답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10번 문제도 공사 입고 하는 문제. 공사 입고 10번. 공사 입 1년도 공사 이익은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 문제가 그죠? 1년도에 지금 문제가 2년도 발생 공사비가 있죠. 그죠? 발생 공사 원가인데 1년도에 원가는 40만 원 발생하고 2년도는 57만 5천 원인데 요 문제에서는 누적이 안 돼 있죠. 이걸 반드시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죠? 우리가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항상 누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누적으로. 그럼 이게 97만 5천 원. 3단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죠? 추가 예상되는 거 60만 원과 30만 5천 원이다. 그죠? 그래서 총 공사 100만 원. 여기는 얼마죠? 130만 원이다. 그리고 이 공사 계약 금액은 120만 원 그랬죠. 그죠? 그럼 1년도. 1년도는 요거 빼고 나면은 100만 원 빼니까 20만 원. 에다가 총공사비 요거 분의 요거. 그 요거면 10분의 4. 8만 원. 2년도. 2년도는 보면은 그죠? 요거 120만 원이잖아요. 여기 130만 원이, 이거 바로 뭐가 나오죠? 손실이 나왔다, 그죠? 손실 10만 원. 이건 즉시 인식. 여기 누적되어 있죠? 8만 원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마이너스 8만 원이 있기는 마이너스 18만 원이다. 여기 답이다, 그죠? 18만 원 답. 다음 11번 문제. 이거 11번 문제가,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거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 요걸 빼면은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그 수익을
금액 합계해서 비용하게 뺀 거 당기 순이익이다.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또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빼야 되죠. 더하고 뺀 거 요걸 더하고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총 포괄 이익이죠. 요거 지금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걸 구해야 되잖아. 요게 수입 금액 얼마인지 요거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죠? 빼야 되니까. 근데 조심할 게 있죠. 제외 보면 법인식은 마지막에 하면 되고 일단은 수익의 대표가 총 매출액이다. 그죠? 82만 4천원 여기에 82만 4천원 있고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매출 뭐가 할인이 있네. 그죠? 빼야죠. 81만 2천원 여기에다가 기타 수익 그죠? 3만원 플러스 그럼 매출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비용의 대표는 뭐죠? 매출원가죠. 그죠? 여기 이제 문제가 매출원가 얼마 요래 주어지지 않냐고 매출원가 대신에 이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 우리가 매출원가 원래 이래 주어져야 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 대신에 기초 기말 매입이 주어져 있죠. 문제가 그죠? 요거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예. 문제를 살짝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변형해 놨죠. 그죠? 그러면은 기초가 82,000원, 62,000원이다. 그죠? 그것도 매입액이 나와 있잖아. 그죠? 매입액이 392.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출을 구할 수 있죠.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얼마죠? 41만 2천. 요게 41만 2천원이다. 매출원가. 매출은 수익의 대표, 매출원가 비용의 대표다. 그럼 또 비용은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그거 보니까. 물류비 나와 있죠? 그것도 비용이잖아. 그죠? 20만원. 비용인데, 매도 평가액은 여기 들어가죠. 기타 포괄. 그죠? 요게. 요 기타 포괄 이익에 2만원 들어간다. 끝났네. 요건 없다. 자, 이제 요거 더하면 얼마? 84만 2천원. 요거 더하니까 61만 2천원이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익이 얼마 나오죠? 23만원이잖아.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23만원인데 여기에 뭐를 빼야 되겠다? 세금 있잖아. 법인세. 그죠?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예, 요거. 요거 하면 23만원 나오는데, 법인세가 몇 프로? 30%다. 그죠? 6만 9천원 빼라. 이 말입니다. 빼고 나면 이제 순수한 이익 얼마? 16만 천원? 16만 천원이다. 알았죠? 요렇게. 그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뺀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야 되죠. 그죠? 여기서도 30을 또 빼고. 여기서도 30을 뺍니다. 6,000원 빼고. 얼마? 14,000. 이건 없다. 끝났네. 얼마? 17만 5천. 답. 16만 1,000원과 17만 5천원. 그죠? 정답 4번. 이렇게. 했다. 이게 거기에 15에 대해 나온 나왔었죠, 그죠? 다음 12번 12번 문제는 내가 공사 이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 이렇게 모양을 약간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양을 이렇게 약간 변형식이 난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보세요. 계약 금액은 50만 원에 계약을 수주했고 총 공사비가 40만 원, 실제 10만 원 들어갔다. 그죠? 이 말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얼마냐? 문제가 거기 보면 총 공사비가 40만 원. 그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12만 원 들어갔다. 계약 금액은 얼마? 50만 원이다. 그럼 공세 한번 구해볼까요? 뭐 50만원에다가 빼면 얼마? 10만원. 그죠? 곱하기. 요거 분해 요거.
그죠? 40분의 12 하니까 3만원. 여기 공사 이익이잖아. 그죠? 그럼 40분의 12가 뭐죠? 여기 30% 나오죠? 그죠? 이걸 우리는 요것만 떼서 이제 진행률이라 이랍니다. 예. 공사 진행률이 30% 지정되었다. 그죠? 요 부분에 40만원 분에 12만원 공사비가 들어갔잖아. 그 요 부분에 여기 이제 진척도라 이라죠. 그죠? 30%가 진행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찾으면 되겠다. 그죠?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진행 기준에 따라 하고. 진행률은 30%다. 어, 맞잖아. 그죠? 3번. 이익은 3만원이다. 맞죠? 이익은 3만원, 공사는 3만원이고, 용역 거래에 따라서 실에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발생비용, 최대 발생비용을 우리가 총 회수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발생비용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 11만원이다. 이거죠. 요 발생허가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용역 재원 거래의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단서가 그 성과 수익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 회수 가능의 금액인데 최대 할 수 있는 금액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돈이 1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수익이 지금 얼마 생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익을 알 수 없다. 그럼 요거 최소 여기에서 요거 한도 안에서 뭐 비용 얼마 이게 회수 가능액이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중에 우리가 이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10만 원 발생했는데 회수 가능액이 만약 5만 원이다. 요걸 수익을 인식하는데 최대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금액이잖아. 요거 중에 회수 가능액이니까. 그래서 요 말입니다. 12만 원. 5번. 발생원가의 회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 발생원가 12만원 자산으로 계산하고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 아니고 발생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죠? 그 회수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발생원가는 그 공사비용이잖아. 공사비용. 비용. 이걸 자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공사비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13번. 단기 순이익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래죠. 그죠? 요런 거는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거 1번. 단기 순이익은 잠깐 요래 있잖아요.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요기잖아요. 요거요. 요런 항목들은 여기 영향을 미치죠. 요런 항목도 영향이 없죠. 이거하고 관련 있지. 이런 계정은 이거 관련 없잖아. 그죠? 요런 계정들은 여기 관련 있고 요런 계정은 관련 없다. 뭐, 거래소 찾아도 되고. 그죠?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 1번, 감자 차익은 자본이죠? 아, 이거 관련 없겠다. 제외. 그, 평가 손실은 비용이죠? 여기 있으니까 관련되잖아. 그죠? 관련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손상 차손도 비용이다. 여기 있잖아. 네 번째, 평가 손실도 비용. 맞죠, 그죠? 그리고 기타 보완 손익 그 처분 이익이니까 이거는 수익이니 여기. 이거는 평가 이익은 이리 오지만 처분 이익은 이리 갑니다. 수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향이 없는 거 찾아라. 1번에 나오는데 그거는 수익 아닙니다. 그죠? 감자 차익은 자본이죠. 감자 차익에는 자본이니까 제외된다. 고래 이해하세요. 쉽게. 다음 14번 한 달간 상품을 팔았다. 매출액 얼마고? 한 개당 단가는 100원짜리다. 100원짜리 그랬습니다. 그죠? 100원짜리. 예. 그러면은 200개를 5개월 할부로 팔았다. 자, 우리 항상 생각할 거는 할부로 팔았으면 돈 안 받았죠? 그래서 우리 판매한 걸로 봅니다. 알겠죠? 하루 판매로 간주한다. 그럼 200개 팔았다. 매출이 얼마? 2만원. 한 개 100원짜리니까. 2만원 생겼다. 이래 봐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는. 할부로 팔은 거는 매출을 봅니다. 알겠죠? 매출.
알았죠? 그리고 또 100개 또 팔았네. 그 다음 17일 날, 그죠? 100원짜리 100개 팔고 10,000원 또 팔았다. 그 다음 50개를 수탁에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못 팔았다. 그 사람은 판매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50개는 도착이 조건이, 아예 도착 안 했죠? 제외. 그럼 판매 얼마? 3만원. 그죠? 3만원이다. 알았죠? 다음에는 아래 보니까 1년도 공사이익 얼마고, 1년도 공사이익 물었네. 그럼 저 계약금액은 얼마죠? 38,000원이다. 그죠? 공사비가 얼마죠? 총공사비가 4만원. 공사이익은 8,000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해 4만원 분해 실제 발생한 거 얼마? 16,000원. 요것만큼 공사이익이잖아. 그죠? 답은 얼마? 3,200원. 우리 답이네. 예. 4번. 공사 이익 구하는 겁니다. 1년도. 그죠? 8,000원 곱하기 4만원 분에 실제 발생한 거 16,000원. 그거만큼 공사 이익이다. 16번. 현금 기준. 이거네. 이거. 그죠? 이거. 이거 얼마고? 요 집은 요만 되죠. 그죠? 여기 대입. 여기. 이쪽 나오겠죠? 얼마? 1,700 나와 있네. 이거 나와 있다, 그죠? 박수. 미수임대로는 자산이 500원이 없어져 보세요. 자산이 감소됐잖아.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선수임대로 부채가 감소됐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다. 이게 700원이네. 그럼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00원 나왔네. 그죠? 말문을 일하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얼마에서 100원 빼니까 700원 나왔네. 얼마? 800원. 답.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 비용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채 자본. 그죠? 우리 수입 비용까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요거 해서 연속해서 요거 변경 오류 부분 하고 요렇게 또 진행할 겁니다. 하고 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자산 부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 또 할 거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